피토씨가 카지아를 몰아세울 때는 이렇할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저 아무 때나 카지아를 몰아세웠죠. 이런 후토씨의 태도는 카지아에게 혼란과 불안을 가져다 주었고, 그럴수록 그 불안감에 카지아는 후토씨에게 더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며 후토씨는 매우 흡족해했죠. 그것이야말로 후토씨가 사람에게 바라는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음 약한 일가족이 자신에게 복종하는 것, 그것이 후토씨가 바라는 것이었죠. 이렇게 된 후부터 후토씨의 브레이크 없는 지배가 시작되었습니다. 후토씨는 준코 가족의 재산을 모조리 빼앗고 그들이 밖으로 나가는 것도 자신에게 허락을 받게 했습니다. 모든 것을 자신에게 보고하도록 만든 거죠. 그리고 후토씨는 이들을 다른 친척들과 교류를 끊게 만들어 완전히 고립시켜 자신의 통제 안에 있게 만들었습니다. 후토씨의 만족감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예 리에코와 카지아의 아이 둘까지 데리고 오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말로는 아이들이 걱정이다 라는 말을 하면서 말이죠. 아이들까지 손안에 넣게 되자 후토씨는 더 이상 거칠 것이 없어졌습니다. 그는 준코의 가족들을 마음대로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식사 시간은 물론 화장실 가는 시간, 취침 시간, 기상 시간도 자신이 정해주는 대로 움직이게 시간표를 만들었고, 지키지 못할 때마다 전기로 고통을 주었습니다. 돈이 떨어지게 되자 후토씨는 아예 이들에게 사채를 쓰게 만들고 회사를 그만두게 해서 퇴직금을 받아 챙겼습니다. 사람을 아예 깡통으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더 이상 돈을 받아낼 수 없게 되자 후토씨는 이들을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았습니다. 바깥 세상과 분리된 준코의 가족들은 오직 후토씨만을 의지하며 살게 되었고, 후토씨는 일부러 가끔씩 맛있는 걸 사주면서 자신에게 복종하게 했고, 준코의 가족들은 후토씨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준코의 가족은 서로가 가족이란 사실도 잊은 채 후토씨에게 잘 보이기 위해 서로를 감시하고 고자질하기에 이릅니다. 자기들끼리 싸우기 시작하자 후토씨는 준코의 가족을 한 명씩 죽게 만드는데, 이때에도 교묘하게 자신의 손에는 피를 묻히지 않고 가족끼리 서로 죽이게 이간질을 하게 됩니다. 준코에게 자신의 아버지를 죽이게 하고, 준코와 리에코에게 어머니를 죽이게 만듭니다. 그리고 리에코 역시 자신의 어린 딸과 남편에 의해 죽게 만들죠. 그 다음엔 자신을 그토록 믿고 따르던 카지아를 욕실에서 혼자 굶어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리에코와 카지아의 어린 두 아이에게도 이간질을 해서 카지아의 딸이 어린 남동생을 죽이게 만듭니다. 그때 그는 카지아의 어린 딸에게 이렇게 말했었죠. 유키가 불쌍하니까 엄마 리에코 곁에 보내주자.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는 후토씨가 시키는 일이 그저 좋은 일인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준코에게 그 남은 아이마저 죽이게 만듭니다. 결국 준코의 가족 중에 살아남은 건 준코 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앞서 데리고 있었던 쿠묘의 딸은 범행에 가담시키지 않았는데, 그건 후토씨의 철저한 계산 하에서였습니다. 후토씨는 쿠미오에게 자신이 데려온 아이들을 돌보게 했던 것입니다. 보모로 쓰고 있었던 것이죠. 카지아와 리에코의 아이 둘 말고도 후토씨는 자신이 불륜을 저지른 다른 여자들의 아이도 잘 돌봐주겠다며 데려와 쿠미오의 딸에게 돌보게 했는데, 그가 아이를 돌봐주는 명목으로 불륜 중이던 여자들에게서 뜯어낸 돈은 2억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 중에 두 아이가 죽고 쿠미오의 딸은 감시가 느슨해진 틈을 타서 조부모의 집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후토씨는 쿠미오를 다시 데려갔고, 후토씨의 범행 행각은 쿠미오의 조부모에 의해 밝혀지게 됩니다. 쿠미오가 몰래 조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쿠미오의 조부모가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후토씨의 범죄 행각이 세상에 드러나게 됐지만,
사건은 미궁 속에 빠지고 맙니다. 왜냐하면 후토시가 범죄를 저지른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교묘한 악의인 후토시는 자신이 직접적으로 살해한 것이 아니라 주장했습니다. 후토시는 일본 법망을 피해 자신이 빠져나가리라 확신한 것입니다. 그런데 후토시의 예상을 빗나간 일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맙니다. 그것은 자신이 완벽하게 통제하고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두 꼭두각시들의 반란이었습니다. 후토시가 준코와 쿠미오의 어린 딸을 살려두었던 건 두 사람을 완벽히 지배하고 있다는 자신감에서였습니다. 준코는 후토시에게 사람을 지배하는 강한 쾌감과 만족감을 가져다 주었던 사람인데다가 쿠무에오의 어린 딸 역시 자신의 손을 벗어날 리 없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후토시가 그렇게 생각했던 건 쿠미오의 딸이 죄책감에 시달렸기 때문입니다. 후토시는 일부러 쿠미오를 죽이고 그 다음 처리에 쿠무에오의 딸을 가담시켰습니다. 가뜩이나 사춘기의 감수성이 예민했던 쿠미오의 딸은 강한 죄책감에 시달렸고 그런 약한 모습은 후토시가 안심하기에 충분했던 것이죠. 하지만 어느 순간 준코와 쿠미오의 딸 두 사람 다 더 이상은 버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준코는 후토시와 살 바에 차라리 감옥에 갇히는 것이 더 낫다고 선택했고 쿠미오의 딸은 자신의 잘못을 차라리 자백하며 죄악감을 씻어내는 길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건 후토시의 예상을 빗나간 것이었습니다. 결국 준코는 후토시의 범죄 행각들을 낱낱이 폭로했고 더 이상 후토시와 대면하는 것을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준코는 분리해서 할 수 있는 진술을 후토시와 직접 대면해서 하겠다고 했고 그 덕에 일본의 경찰들은 준코의 폭로 속에서 후토시의 반응을 살필 수가 있었죠. 그렇게 정황 증거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그것들이 분명하게 결합되자 후토시는 7명을 살해한 범죄자로 구속되게 됩니다. 후토시는 끝까지 자신의 범죄를 부인했지만 정황 증거들은 완벽하게 맞춰져 후토시가 7명을 살해하게끔 만든 주범이라고 가리키고 있었죠. 재판정에서는 후토시와 준코가 서로를 비난하고 책임을 떠넘기는 일들이 계속되었는데 피해자였던 쿠미오의 딸은 비대면으로 진행된 증언에서 나에게는 마츠나가와 준코가 모두 악마로 보였습니다. 내게 원수를 갚는 길은 저 둘에게 사형이 내려진 것뿐입니다. 라고 했고 범행에 가담한 준코 역시 방관한 죄가 크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주범인 후토시에게 사형을 가담한 준코에게는 무기징역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벌어질 당시 17살이었던 쿠미오의 딸에게는 어쩔 수 없는 압력에 의해 가담할 수밖에 없었던 점이 참작되어 처벌을 면하고 이후 범죄 피해자 배상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왜 준코의 가족들 그리고 17살의 쿠미오의 딸은 후토시라는 한 남자의 지배와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었는지 왜 가족끼리 서로를 배신하고 고발하며 서로를 죽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영악한 후토시는 마음이 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자신에게 지배당할 수 있는지를 잘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후토시는 10대 시절 때부터 강제 전학을 다니며 살아오는 동안 그런 식으로 약한 학생들을 괴롭히고 이용해본 경험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후토시는 자신을 처음에 어떤 식으로 포장해야 사람들이 좋아하는지를 알았고 어떤 가면을 쓰고 다가가야 사람들이 자신에게 마음의 문을 열고 좋아하는지를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연기를 하고 다가간 뒤에는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정신을 지배하는지 그 과정도 잘 알고 있었죠. 그것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약점 잡기입니다. 후토시는 좋은 얼굴로 다가가 자신이 모든 걸 다 해결해 줄 것처럼 하면서 상대에게 속마음을 터놓게 해 자신에게 약점을 말하게 했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공감해 주는 척 하면서 그 다음부터 그 약점들을 이용해 사람들을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로
그는 신체적으로 고통을 주었고 그 강도를 조절해서 자신을 전지전능하게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로 그는 계속해서 피해자들에게 자신들의 약점과 죄를 고백하게 하고 각서를 쓰게 만들었습니다. 각서의 내용은 항상 피해자들이 자신에게 뭔가를 해주겠다는 내용으로 쓰게 만들었는데 그는 항상 이 각서들을 피해자들이 쓰게끔 만들기 위해 그들의 약점과 잘못들을 집중해서 공략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해서 쓰여진 각서들을 피해자들로 하여금 낭독하게 하고는 녹음까지 해두어 그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했습니다. 네 번째 규칙. 그는 엄격한 규칙을 만들어 피해자들을 통제했습니다. 마치 군대나 학교에서처럼 그는 사소한 규칙을 만들고 그걸 어기면 심한 처벌을 받게 만들어 피해자들을 나약하게 만들었고 이따금 맛있는 걸 사주면서 피해자들 하여금 자신을 대단한 사람으로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에게 잘 보이고 인정받고 싶게 만든 것이죠. 그는 실컷 공격한 뒤에 맛있는 걸 사주면서 피해자들의 정신을 갉아먹었습니다. 이는 사이비 종교와 유사하는 방식인데요. 그는 이런 방식으로 피해자들에게 상과 벌을 주면서 사람들을 서열화시켰고 차별을 해서 피해자들이 자신에게 인정받는 것에 목을 매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칭찬을 받으면 더 나은 인간이 되는 거라고 세뇌시켰고 피해자들은 그에게서 상위의 인간으로 평가받기 위해 몸부림을 쳤습니다. 이런 식으로 피해자들은 후토시에게 관심받고 인정받는 것에 눈이 멀어 서로가 가족이란 사실을 잊고 서로를 경쟁자라 여겨 서로에 대한 애정마저 잃게 된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관심에 목말라하는 피해자들을 후토시는 자유자재로 갖고 놀았습니다. 후토시는 그들을 하나씩 죽일 때조차 직접적으로 저놈을 죽여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피해자의 입에서 직접 저놈은 죽일 수밖에 없겠다 라는 말이 나오도록 이간질하고 심리 조종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피해자들을 통제한 방식은 바이트 모델이라고 불리는데 즉 사람의 행동과 정보, 생각과 감정을 통제한다는 것이죠. 일단 사소한 규칙들을 만들어 행동을 통제하고 고립시키고 이간질을 해 자신에게만 의존하게 만들어 정보를 통제하고 그 다음에 생각과 감정도 통제해서 완전히 자신의 손아귀에서 놀아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비극에 희생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색하다 싶을 만큼 과하다 싶은 호의를 내미는 사람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친절한 사람을 바랍니다. 그런데 악인은 바로 이 점을 이용해 사람을 지배하려 합니다. 세상에 없는 친절을 보이려 하죠. 이 사파에 나온 것처럼 비 오는 날 굳이 하나뿐인 우산을 내미는 친절을 보이려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굳이 과할 정도의 친절을 보이는 그 사람의 의도인 것입니다. 비 오는 날 우산이 두 개인 사람이 하나를 빌려줄 수는 있지만 우산이 하나뿐인 사람이 굳이 자신은 비를 맞아가며 하나를 주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산 하나를 같이 쓰는 친절은 있을 수 있지만 굳이 처음 본 사람, 가깝지 않은 사람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 우산을 내밀고 자신은 비를 맞는 모습을 보여주는 건 무리한 친절일 수 있다는 걸 생각해 보는 것이죠. 너무 과한 친절을 내보이는 사람의 내면은 오히려 뒤틀려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사파처럼 말이죠. 과장된 친절 뒤에는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 그 모습이 가려져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의도대로 끌려다니지 않는 자세가 당신에게 필요합니다. 누군가 당신의 삶에서 너무 많은 통제를 하는 것은 고통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후에 악인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죠. 그런데 이때는 이미 당신에게 피해가 온 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해야 하는 것은 사전에 그런 악인이 당신의 삶을 침범하는 것을 미리 막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흰불 이펙터입니다.